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근데 그분이 엄청 잘생겼어. 약간 연예인처럼 생기셨던 분이었거든. 이제 그분이 이제 나랑 이제 말을 이제 섞기 시작했지. 나는 클럽이 재미없다니까. 걔가 갑자기 형 그럼 나가서 술 드실래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좋다 그러면 나가서 술 한잔 해요 해서 술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아는 친구가 됐나 봐. 걔가 같이 술자리에 온 거야. 난 우리 둘이 마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와서 이제 총 3명이서 마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뭐 하여튼 뭐 빼빼로 데이인가 칸초 데이인가 막 그랬어. 아 발렌타인 데이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만난 걸 내가 왜 기억이 되냐면은 그분이 가방을 메고 왔었는데 가방을 갑자기 가방을 열더니 초콜릿이 가방이 꽉차 있는 거야. 자기가 이거 선물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 인기를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놓치지 마라.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받았냐니까 형도 드세요. 내가한테 막 주려고 그러길래 나는 사실 단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으니까 나는 아 죄송해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받았어 했더니 자기가 술번개를 갔대. 술번개를 갔는데 자기가 거기서 1등을 해서 다 타왔다는 거야. 그 술을 마시는데 그 따라온 동생이 되게 웃겼어요. 따라온 동생이 약간 외모가 그분만 그러니까 그 동생만큼 뛰어나진 않았어. 계속 나랑 걔랑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껴. 막 이렇게 어떻게 말을 끼냐면 되게 웃겼어. 그 걔가 자기 나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랬어. 그 잘생긴 맨 처음에 그 잘생긴 동생이. 그래서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다. 되게 뭐 인상도 또렷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너뭐 누구의 누구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서강준님 아니냐? 뭐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던 그 동생이 저는 누구 닮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누구 닮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꾸. 정말 여보한테 호감 보이기 위한 그둘 수비수들이 치열한 경쟁이 벌써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정말. 그게 경쟁이에요? 예. 난맨 처음에 이제 그것만 듣고는 아 얘가 그냥 말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대충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때 알았어. 아까 전에 그 잘생긴 동생이 가방을 딱 까더니 여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뭐 술봉길 나갔는데 1등에서 이 초콜릿을 다 받아왔어요 그분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형도 한번 드실래요 이랬는데 그 옆에 애가 갑자기 자기도 옆에 가방을 까면서 요만한 백이 있었어요. 그걸 까더니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안에 초콜릿이. 자기는 거기서 2등 했다는 거야. 걔는 1등이고 얘는 2등이래. 한뭐 다섯 명이 했나 봐요, 술봉개를. 그래?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자기가 자꾸 누구 닮지 않았네. 자기 그런 소리 너무 잘 많이 듣는다면서 자기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매력이 넘친대. 나는 보통 이렇게 그런 말을 별로 여보.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남한테 듣도록 매력이 여보는 왜 넘쳐. 거기 오래 앉아 있어서 그두 수비수한테 희망 고문을 해줬나요? 내가 보니까 아니. 지금 그두 명은 벌써 여보랑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 오빠 내 거다란 싸움으로 지금 둘이 신경전을 하고 있었던 테이블인 거야. 둘이 싸우진 않던가요? 나 누구 닮았어? 하면 이제 뭐 누구 닮았어? 하면은 야 너는 그 수술하기 전에 누구 닮았는데? 막 이러면서 둘이 그런 싸웠을 얘기는 거야.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차피 소주를 마실 거 아니에요.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먹으면 딱 내려놓으면 둘이 같이 이렇게 막 따라주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여보 술을 두 명이서 같이 따라주려고 그랬다? 근데 이제 그 잘생긴 동생 말고 따라온 그 동생이 얘를 까기 시작했어. 원래 2등이 1등을 까고 여고괴담에서도 2등이 1등을 옥상에서 밀어요. 그 둘은 친구긴 한데 언제든 그 2등이 1등을 옥상에서 밀 만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남자 앞에서요. 걔의 단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아직 괜찮아? 헤어진 지 얼마 안 아니, 됐잖아. 그런 얘기 다음. 아니었어. 난 그런 얘기 했으면은, 그렇다고 들었으면 이런 얘기 했어. 너왜 이렇게 남자 나온 척 하냐고. 뭐라고 그래, 나한테. 초필살기 썼어. 나한테, 필살기 내 썼어요. 앞에 있는데, 야, 근데 너왜 이렇게 남자 나온 척 하냐? 하면서, 야, 너안 그렇잖아. 그랬더니 얘가, 자기도 당황했어. 그 잘생긴 그 친구가. 얘가, 아, 나 지금 술 먹어서 원래 이게 내 본모습이다. 이러는 거야. 술 먹어서 이게 내 어떡해. 본모습이래. 그래서, 게이가 건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 X까지예요. 우리 또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남자답냐, 원래 모습이 어떠냐, 끼를 숨기냐, 어쩌냐, 이거는 불문율이야.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너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 사이를 그 자리에서 끊은 거예요. 야, 너왜 이렇게 남자다운 척해? 너왜 이렇게 끼를 숨겨? 이거 그 자리에서 친구 끊은 거야. 이거 여고괴담에서 2등이 1등 민 거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약간 길어. 그때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과 이분이 술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 거의 막뭐 다이다이 뜨자는 식으로 뭐 엄청 막 술을 먹더니 이 잘생긴 애가 갔어. 맛이 갔어. 훅 갔어. 훅간 척.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저도 잘생긴 애고 얘가 그 따라온 애였는데 얘가 술이 취하니까 애가 너무 여성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여성스럽기라보다는 귀엽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교가 너무 좀 심했어요.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이면은 내가 빵이잖아요. 나 빵이 머리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필살기를 또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이랬더니 그 옆에 그 따라온 애가 머리 아프면 집에 가야지 이러는 거야. 머리 아프면 집에 가야지 왜 저거 여기서 붙어 있어.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머리 아파?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잡아주고. 내가 형 내가 진정한 친구예요. 카카오 택시 잡아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 둘의 사이는 끝났을 거예요. 아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고 술 먹으면 원래 그런가 봐. 근데 좀 심했어. 약간 귀여운 그런. 아니 근데 내가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둘 다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지. 그 둘 다 알구나. 그 둘 다 잘생겼는데 그 빵이가 말한 것처럼 한 분이 유독 잘생겼어. 그 한 분이 유독 대학교 표지 모델 같이 생겼고. 아 그렇지 그렇지. 대학교 표지 모델 같이 되게 바른 청년 이미지 같이 생겼고 무술이는 조금 날티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야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분 재밌지. 걔네들은 전쟁이야. 예. 아니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술을 이제 더 이상 술은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세장 할 겸 밥이나 먹자 해서 옆에 그 유명한 그 밥집에 또 갔어. 거기서 시켰는데 메인 잘생긴 애가 자꾸 자기를 떠먹여 달래. 밥을 떠먹여 달래. 밥을 떠먹여 달라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더 호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밥을 떠먹여 달라는 게 아니라 형 이쯤 되면 누가 마음에 드는지 빨리 말해주세요야. 아니야. 그 말인 거야. 떠먹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밥을 줬다. 밥을 주니까 나 멸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반찬을 주래. 그래서 이게 주는데 내 옆에 이제 그 잘생긴 애가 앉아 있었고 그 다음 잘생긴 애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럼 끝났네. 아니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밥집에서는 여보 옆에 잘생긴 애가 앉고 그 맞은편에 무술이가 앉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미 이겼네요. 아니, 근데 일단 역자가 얘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제가. 제가 진짜 심하다 이제 걔를 계속 그런 거야. 술 취하더니 완전 또라이다 술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걔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는 걔가 자기 외모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 무술이가? 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솔직히 얘가 나아요 제가 나아요 이런 거야. 마지막 필살기를 마지막 필살기라기보다 이제 해도 떴고 집에 갈 시간이 됐고 누굴 데리고 갈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형 얘랑 잘 거예요 저랑 잘 거예요 나왔네요. 얘 근데 솔직히 그 얘가 나왔어요. 왼쪽에 있던 그 귀여운 척한 애가. 그래서 나는 난 얘가 나온대.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몇 초의 고민도 안 하고 여보 계속 다행이네요. 네. 다른 원래 게이 새끼들은 약간 흘리느라 나는 그냥 둘 다 귀엽고 매력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깔아놓을 텐데 여보는 그래도 그 게이대가 덜 묻어서 난 얘가 난대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걔가 안 울든가요? 아니면 바로 일어나서 가지 않든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얘는 많이 취했고 반대편에 있던 애 얘가 그냥 되게 근데 얘도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지 굉장히 쿨하게 그걸 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야. 이건 뭐야? 뭐 둘이 잘해보라 뭐 이런 거겠지. 나 얘가 좋은 지가 물어봤는데 형 누가 좋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걔가 스스로 막 얘기한 거야. 아 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 인기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울면서. 아니 울지 않고 그러니까 저 인기 엄청 많아요. 저는 뭐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 문제는 지금부터였어. 이제 아니 지금 문제가 아니 걔가 떴어요. 아니 문제가 아직도 안 됐어. 지금 벌써 너무 문제인데 이 술자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우리 세 명이서. 못 가겠는 거야. 집에 못 갈 정도였어. 이제 차 타고 막 이런 정도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는 진짜 이제 집에 못 가겠는데 내가 근처에 숙소 같은 거 없냐 그랬어. 내가 근처에 자고 낮에 자고 좀 저녁에 그냥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걔가 요 위에 뭐 여관 같은 거? 여인숙 같은 게 이런 게 하나가 있대. 거기 있다 가깝다 여기서 가깝다 그런 거야. 난 거기서 쉬고 갈란데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쉬겠대 같이 그 맞은편에 있대 내가. 그래가지고 얘는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앞에 있는 얘는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집에 보내고 자기는 자 같이 쉬자고 자기 아무도 안 하고 나 이미 마음 다 형 마음 확인했으니까 전 그렇지도 않고 그냥 쉬겠대. 빵님은 일단 호감이 없던 상태였던 거죠? 옆에 애가 좋았대잖아요. 옆에 애가 좋았죠. 옆에 애가 호감 있어. 이때는 저랑 친구 사이였어요. 저랑 썸 탈 때도 아니었어. 그래갖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빠른편 애가 얘는 취했으니까 집에 우리 그때 자기가 보내고 자기는 좀 쉬었다 가겠대. 난 형 마음 알았으니까 뭐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그냥 잠만 자다 가겠다. 나도 싫대 자기도. 자기도 뭐 나 저 싫다는 사람 뭐 있기 싫은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면서. 근데 얘는 보내고. 일단 내가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 어딘데 내가 그냥 잠에서 내가 잘게. 그럼 지금 나중에 오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저기 위치라 해서 보이더라고. 내가 거기서 방을 잡고 걔가 이제 그 걔를 이렇게 막 업듯이 해가지고 이제 바래다 주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되게 좁더라고. 그래서 좁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누가 온다니까
그냥 잠을 바로 자진 않았지. 뭔가 좀 그렇잖아. 누가 이제 다 오고 난 뒤 자야 되잖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양손에 맥주랑 소주랑 들고 들어온 거예요. 두 명이.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좁은 방이었는데 여튼 뭐 들고 막 해가 막 엄청 비쳐. 그러니까 엄청 아침이잖아요. 막 해가 엄청 비치고 뭐 커튼도 잘 안 쳐져 있어서 막 밖에 빛이 막 들어와서 막 밝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술을 사왔으니까 그래 뭐 아 그래 깔아라 뭐 술이나 한잔하자 해서 술을 딱 마시고 있는데 못 먹잖아 사실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 우리 그냥 자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침대가 킹 사이즈도 아니고 약간 퀸 약간 작은 뭐 그런 느낌인 침대가 하나가 있고 진짜 그 방이 좁았어요. 그 밑에 침대만한 공간이 왼쪽 밑에 바닥에 있었어. 근데 그 잘생긴 그러니까 마이치가 잘생기니까 말고 내 기준에 그리고 저 본인이 잘생겼다고 하는 애가 먼저 침대 난 침대에서 잔다 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걔 좀 마이치가 잘생긴 애가 그럼 저는 바닥에 잘게요 이러는 거야. 여보가 이제 고르란 거네. 뭘 고르라는 거야. 둘이 아니, 합의를 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씻어야 되잖아. 어쨌든 뭐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드니까 나는 정말 여보 대단합니다. 예, 예. 그 그래? 자리까지 가기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건 여보 대단한 사람. 아니요, 나 진짜 순수했어요. 진짜 여러분 나는 순수했어. 나는 이제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드라마야. 내가 이제 여보, 여러분들 나 이때부터 재밌어요. 이때부터 지금 하나 여기까지는 이거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내가 이제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물 이제 샤워기로 물을 머리에 뿌리고 이제 몸에 뿌리고 이제 비누칠을 하는데 갑자기 짱 이런 거 쨍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마몰라 하면서 한 방에 문을 탁 나가는 사람이 딱 들린 거야. 나 씻고, 몸에 어 씻고 나는 있는데 어 씻고 있는데 샤워에 물 이렇게 비누 묻히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뭔 소리야 싶어갖고 진짜 빨리 씻고 뚝 나갔는데 그 술 취한 잘생긴 애는 사라져 있고 그 약간 그 자기가 잘생겼다고 자만하는 자만이라기보다 잘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생긴 걔가 거기에 침대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잘생긴 애가 뛰쳐나갔다? 어 앉아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침대 외곽에 거울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벽을 따라서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모텔이니까 연결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져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물어봤어. 얘는 어디 갔고 지금 이건 왜 깨졌고 이게 어떻게 됐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러는 거야. 이게 자기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걔가 올라와서 자기도 침대에서 자겠다고 했대. 근데 걔가 이제 침대 외곽 쪽에 있었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이렇게 돌다가 그 유리를 깬 거야 손으로. 유리를 깼는데 그 그냥 무술이라고 해요. 어, 무술이 그래 했었어. 무술이 할게요. 그 무술이가 한 얘기는 이거였어. 걔가 본인이 취해갖고 돌다가 침대를 깬 유리를 깼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대. 너 어떻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진상처럼 유리도 깨고 하냐 이거 어떡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책임지게 하면서 나갔대. 아 그렇게 그럼 난 그 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어쨌든 걔가 너무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텔 주인한테 아니야 배상한다 아 그랬어 그랬던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 그걸 배상한다고 했던가 해결을 하고 걔를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갔었어. 이제 다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난 걔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걔가 너무 많이 취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보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그 자리에서 나왔 그럼 그게 걔랑 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바로 자, 나왔어. 잠도 안 자고 다 둘 다 나왔다. 어 나왔어. 근데 내가 걔를 찾아야겠다라고 했어 그 무술이한테. 근데 걔가 이런 거야. 걔 나 자기가 걔의 연락처를 아는데 걔가 연락도 안 받고 집에 간 거 같다 확실하다.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뭐 안 찾아도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은 거야. 내 생각에 분명히 어느 정도 취했냐면은 전봇대 막 쓰러져 있을 것처럼 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계속 걔는 집에 갔대. 걔 찾지 말래. 그래서 나 목이 막 마른 게 찾다가 보니까 옆에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 그 카페 걔랑 올라가서 걔한테 커피를 사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걔는 진짜 집에 갔나 보다. 뭐 네가 친구니까 잘 얘기해라. 너희 둘이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걔 번호를 내한테 달라 했어. 내가 걔한테 연락해 본다고. 사라졌으니까 네 번호는 안 받을 수도 있겠지. 네 번호는 너 때문에 화나서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내 번호는 받을 수 있잖아. 연락해도 걔가 안 받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난 지하철을 탔지? 탔는데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걔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무술이 말고 그 잘생긴 애한테 연락했다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막 되게 의미심장하게 제가 두 분한테 방해가 돼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무술이 친구가 여보 씻을 때
저 오빠가 나 선택했어. 너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나중에는 나 좋다 그랬어. 눈빛 보면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했어.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어. 바로 그걸 봤죠. 이 무슨 소리냐. 난 무슨 소리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그러니까 여보가 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그 무수리가 걔한테 넌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냐. 술 먹고. 아까 전에 집에 가라고 했을 때도 안 가고.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여기까지 깨고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여기까지 깨고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리를 깬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아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내한테 말도 안 했잖아 난 모든 상황이 모른다 이랬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으러 이렇게 글목을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자기가 우리 둘이 걸어가는 모습 봤대. 난 걔를 찾 우리는 걔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모텔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잘생긴 애가 밖에 나와가지고 둘이 걷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서 울면서 그걸 보고 있었대. 우리 둘이 걸어간 걸 너무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잘 뭐 행복해 보인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래 너 어디냐 내가 너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이상하네. 걔는 되게 쓰레기네. 난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당연히 난 또 얘 말을 들으니까 얘가 쓰레기인 거야 무술이가. 근데도 불구하고 둘이 잘 지내요. 근데 좀 그러니까 들어봐요. 들어봐요. 둘이 너무 잘 지내요. 그래서 네. 내가 걔를 너 어디냐 했더니 무슨 역이래. 무슨 역에 어디 있대.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제 걔를 만났어. 이제 걔한테 이제 밥을 먹이면서 국밥 같은 집에 갔어. 걔한테 밥을 먹이면서 어떻게 된 얘기냐. 근데 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얼림이로 얘기했던 거 똑같았어. 왜 너가 눈치 없이 이 사이 껴있고 넌 개념이 없고 왜 이렇게 술 또라이에다가 왜 집에 안 가냐 이래 된 거야. 그럼 걔는 막 우는 거야. 국밥을 먹는데 자꾸 울어.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 뭘 그랬냐. 그렇다 뭐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 둘은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였어 뭔가. 그러니까 이런 애초에, 되게 애초에 여보 선택은 그쪽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큰 풍파가 겪고 나서 좀 더 뭐 그냥 단단해진다는 그런 느낌처럼 그래 우리 둘이는 이렇게 술 나도 엄청 취했어 내가 생각해 이랬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 우리 둘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약간 이런 식까지 나온 것 같아.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술을 깼어. 술이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술이 깼는데 걔가 이제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걔도 너무 술 취해서 앞에 상황 기억이 안 나는가 봐.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더 잘 지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알았다 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연락을 서로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갔어. 이제 얼림을 이제 만나러 간다 했잖아요. 갔는데 그 둘이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같이. 그 둘이 친해져 더 단단해졌어요. 아니 그 둘도 그런 풍파가 있어서 더 단단해졌어요. 아니, 그 둘이서 술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둘만 같이 스탠딩 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화장실을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스탠딩 테이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무술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시던 무술이가 갑자기 형! 이런 거야. 딱 봤는데 안녕 해서 딱 봤는데 그 옆에 걔가 있는 거야. 그 둘이 원래 안 친한 이유는 취향이 원래는 같지가 않아서 둘이 이제 희희낙낙 거리고 놀았었다가 이제 여보 때문에 취향이 같은 걸 알고 그런 큰 풍파가 겪어서 아 우리가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제 둘이 그런 얘기를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됐을 거예요.